네, 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 백선생입니다. 바디는 다듬어 놨고요. 서페 올려야 되고 일단 차체 작업 시작했습니다. 일단 화분은 도색을 했어요. 바디컬러로 도색을 해놓은 상태고, 이쪽은 부분 도색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붓으로 에나멜 붓도색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인테리어랑 차체 부속들 도색할 건데요. 지금 칠하는 색은 그 IPP에서 나온 알루미늄 실버라는 색이에요. 이색 자주 쓰는데요. 그 광택이 없는 실버, 알루미늄 판 색깔 있죠? 뭐 이렇게 뭐 저는 그냥 이걸 자동차 엔진 블럭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폴리싱이 안된 원판은 그 알루미늄 색깔이라고 할까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이라서, 너무 은색 한 색, 한 가지 색으로만 하면 또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메탈릭 도료는 뭐 어렵지 않죠, 뿌리기. 워낙에 뭐 차폐력들이 좋은 도료들이라 간단하게 뿌릴 수 있죠. 그 알루미늄 실버라는 색이 이렇게 그 광택이 안 나요. 그 메탈릭 실버들처럼 막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색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오토 모델 할 때. 물론 메탈릭 실버도 쓰고요. 그리고 아참 라지에이터도 실제로 여차 열어보시면 막 반짝이는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라지에이터도 알루미늄 실버라는 색깔로 도색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면 티가 확날 텐데, 메탈릭 실버랑은 좀 많이 달라요, 역시. 이런 나머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딱히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없고요. 설명서에 있는 대로. 저는 보통 그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아, 건메탈이 어떤 색깔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건메탈이 어떤 색깔이냐. 근데 건메탈이라는 명칭을 가진 도료만 해도 회사마다 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색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뭔가 하고 싶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색이 있는데, 그걸 어떤 그 회사에서 발매하는, 메이커에서 발매하는 색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색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정확히. 물론 이게 온라인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접하실 기회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누군가, 가장 편한 건 누군가 도색해 놓은 걸 직접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야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색깔과 가장 가까운 걸 찾아 나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해보는 게 가장 빠르죠. 이게 무슨 글로 아뭐 IPP의 건메탈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많이 보시는 거 특히. 물론 또 사진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죠. 실물을 많이 보시는 게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주변 뭐 지인분들의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물어보시고, 이거 무슨 색이냐, 마음에 드는 색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직접 칠을 해보시고 하시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가시는 거,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을 바꿨고요. 이번에는 그냥 IPP 메탈릭 실버예요. 이건 좀더 아까보다는 반짝임이 더 있죠. 지금 이 수학인데 은색을 칠한 이유가
그냥 저는 밑색으로 빨간색의 밑색을 그냥 은색으로 자주 쓰는 편이에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차폐력이 없는 애들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은색으로 칠을 하는 편이에요. 서페이서브 말고. 또 뭐 취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면 은색으로 칠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의 경우는 발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색을 하고 하는 게. 흰색 서페이스를 뿌리면 뭐 당연히 더 색 자체의 발색은 좋겠지만 뭐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색을 그대로 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뭐 보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같은 빨간색이든다라고 하더라도요. 칠하다 보니까 집게를 잘못 집었네요. 아까 것도 잘못 집었죠. 인테리어나 이런 쪽은 큰 쪽은 이렇게 도색하시고 나머지는 에나멜이나 뭐 아크릴 사용하셔서 붓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편하죠. 뭐 이렇게 칠해놓고 이런 것도 스프링 부분만 뭐 지정된 색이 있죠. 뭐 빨간색이든 뭐 검정색이든 그런 걸로 붓으로 그냥 겉에만 깍깍 발라주셔도 효과는 나죠. 이런 거는 저는 뭐 조립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에 푸는 거. 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실 지금 만드는 GTR 같은 경우는 필 때문에 디스크가 거의 안 보여요. 보통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냥 실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브러쉬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하여튼 뭐 다른 건 없고요.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이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또 그런 와중에 원하셨던 만큼 발색이 나와서 성공도 해보시고 브러쉬 에어브러쉬 도색하시는 게 어느 정도 스킬이 올라오셔야 작업이 쉽거든요. 그냥 뭐 뿌리면 뿌리는 대로 물감이 묻으니까 아 됐다 뭐 거기서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도 브러쉬고 두 번째도 브러쉬인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요. 도료를 찾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도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군요. 거의 설명서 위주로 하고 있어요. 설명서 위주로 하고 있고 브랜드에서 이건 이 색입니다 라고 해서 이 색이 정답이 아니에요. 본인이 많이 보시고 아 저건 저 색으로 칠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실버라고 해놨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게 정말 그냥 실버인가 뭐 파쇄광하는 도료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자기 고유의 회사 색깔을 쓰게 하고 있죠. 뭐 건담 같은 경우도 거의 군제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이 하세가도 마찬가지로 군제 컬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타미야가 보통 자기들 도료가 있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나온 도료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거기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그 실제 자동차의 부품색과 가장 가까운 자기들이 보유한 자기 브랜드의 혹은 자기가 지정한 브랜드의 도료를 지정해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꼭 너무 그거에 뭐 연연해 하실 필요도 없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관찰을 더 하시는 게 그래서 자기 색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방금 뿌린 건 그 군제에서 나온 번트 아이언이라는 색입니다. 번트 아이언. 자, 뭐 말은 뭐 번트 아이언 그럴싸한데 그냥 메탈릭 그레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하체 색깔 할 건데요. 오토모드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는 색이 방광 검정이에요. 뭐 제 기준은 그래요. 어떤 차를 작업을 하시던 방광 기준이 빠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차체에 쓰인 그 검정색 플라스틱을 거의 모든 회사가 방광 검정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차체 하부에 있는 뭐 암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그냥 방광 검정으로 지정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양으로도 그렇고 뭐 횟수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방광 검정인 것 같아요. 뭐 방광 검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IPP 대용량 사용하고 있어요. 뭐 물론 그 외장에도 방광 검정이 쓰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스포일러만 일부 검정이라든지 그런 외장에 드러나는 경우만 군제 거 사용하고요. 그 내장이나 차체 하부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IPP 거 사용하고 있어요. 뭐 방광 검정이 뭐 회사마다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냐 하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검정이라도 아니면 그 군제에서 이번에 발매한 그 무광 마감재 중에 스무스라는 게 있거든요. 피규어하는 친구도 그걸 자주 애용하는데 저도 써보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일전에 제작한 그 페어레이디 닛선 페어레이디 432R 같은 경우도 그 본넷만 검정이에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고 그거 같은 경우 제 영상에도 있는데 본넷을 그걸로 칠했거든요. 일단 검정을 올린 다음에 그 스무스 무광 마감재 군제에서 나온 스무스가 있고 러프가 있고 종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번호가 이따가 영상 다 끝날 때 되면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게 아주 좋아요. 느낌이 무광 마감재라고 나왔지만 표면이 그 굴곡이 없고 매끈하기 때문에 거의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방광과 무광 사이지만 아주 예쁘게 라인 잡아주는 것 같아서 면도 깔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오토 하시다 보면은 뭐 단조로운 걸 좀 타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과감하게.
이건 해도 해도 어렵네요. 영상 이 각도하고 제가 평상시 작업하던 대로 하려다 보니까 영상에선 벗어나고 영상에서 벗어난 걸 나중에 알아채고 참 이거 쉽지가 않네요. 이쯤이 맞는 건지 다른 분들 보면은 이 도색 부스가 참 깨끗하고 막 깔끔하시던데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깔끔한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애는 드론에도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좀 굳이 여기가 깨끗해야 하나라는 생각? 핑계죠. 그래도 뭐 작품이 깨끗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닐까요?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 영상 찍는 스킬이나 뭐 이것도 하다 보면 늘겠죠. 프라모델 오래 해서 는 것처럼 뭐 영상 찍는 것도 차차 늘지 않을까요? 다음에 여기는 아까 호패널에 1차로 도색을 해주고 마스킹 해놨어요. 마스킹 찍는 영상을 찍어볼까 했는데 차라리 그 마스킹이 좀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 그때 한번 아예 좀 마스킹을 좀 마스킹으로만 다뤄볼까 싶어서 애먹 시는 분들이 많죠. 마스킹 마스킹도 요령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좀 나름 요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또 담아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마스킹하는 거 따로 찍지 않았고 다음에 언젠가 한번 또 다른 킷 작업할 때 혹은 마스킹하는 부분만 좀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보여드릴까가 아니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마스킹 좀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사실 뭐 이거는 혹시 이렇게 길게 보여드릴 것도 없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바디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광검정을 칠할 거고요. 뭐 무광검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고무 호수 같은 거를 칠하라고 많이 지정을 해주죠. 뭐 그건 뭐 그대로 따라가주시는 게 좋다고요. 요새는 뭐 회사에서 뭐 타미야에서도 받고 제가 IPP에서도 받고 그 타이어 블랙이나 뭐 러버 블랙이라는 식으로 색이 나오는데 네, 고무 검정이죠. 왜냐하면 뭐 고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블랙이 아니거든요. 아주 진한 회색이지. 그래서 그런 색들도 요새는 따로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표현하겠다고 색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색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색을 안 찾아놨네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아마추어입니다. 아,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이 자동차 모형 하시는 분들 제일 한번 재현해 보고 싶으신 게
알칸테라 할 텐데. 알칸테라 좋죠. 저는 그냥 러버블랙 칠할랍니다. 보통 레이싱차들 보면 이렇게 앞쪽에 대시보드 같은 데를 광택 나지 않는 천 같은 거로 싸놨는데 이게 알칸테라죠. 외국의 유명한 뭐 고급 차들은 옵션이 따로 있는데 알칸테라가, 아 우리나라도 알칸테라 옵션이 있죠. 스팅어인가? 알칸테라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럴 때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무광 마감재 중에 러프라는 게 있어요. 그 군재에서 나온 그걸 좀 뿌려주면 마감을 해주면 좀 살짝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체 영상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네. 슈퍼 스무스 클리어. 요게 이게 114번하고 또 러프가 또 있을 거예요. 러프가 그건 좀 더 이제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 무광일 거예요. 그건 아직 지금 사용을 안 해봤는데 여기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백선생입니다. 아 이제 석회 작업을 할 거고요. 오토 하시면 먼지가 제일 큰 문제죠. 일단은 나머지 좀 줄일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타미야 거고요. 이거는 그 정전기 방지용 브러쉬라는 거예요. 이게 군재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타미야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제 생각에는 그 피규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완성품을 장식할 때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먼지가 좀 덜 안고 설사 안는다 하더라도 이게 먼지도 오래되면 막 들러붙잖아요. 그런 거 방지용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는 없겠죠. 최대한 구석구석 좀 털어주면은 그래도 좀 먼지가 좀 덜 안더라고요. 저는 털어주고요. 서페이서는 전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차량에 검정색 서페이서를 깔고 있거든요. 심지어 흰색 차도 저는 검정으로 하고 있어요. 발색도 중요하죠. 발색도 중요한데 저는 좀 약간 좀 무게감? 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달라요. 이게 바탕을 검정으로 한 것과 확실히 나중에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검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불어주시고 이게 검정 서페이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써봤는데 뭐 군재에서 나온 1500방짜리나 뭐 좀 IPP 1000방짜리나 써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저 느낌이 발리는 느낌도 그렇고 나중에 색을 올렸을 때 느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게 서페는 다이아노스 겁니다. 아 아까 그리고 영상에서 러프한 맷 무광 클리어가 아니고 플랫 베이스라고 첨가제 그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스무스, 러프. 그리고 첨가제를 써서 알칸트라 제가 하는 말이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 내보려고 하는 거고요.
힐하우스 쪽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잘 칠해주시고, 하단도 꼼꼼하게 잘 칠해주시고, 보시면서 하시면 딱히 이건 팁이 없죠. 꼼꼼하게 빠진 데 없이 얼룩지지 않나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도색하시고요. 아까 그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1대 한 1.5 정도 시작했어요. 1대 2까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 속도 때문에 브러쉬가 최소한으로 브러쉬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뭐 노출되는 시간도 덜 할 거고 당연히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한 방어도 되겠죠. 조금은 많이 희석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물론 많이 희석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 얇게 적층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고른 면을 낼 수 있어요. 어차피 신나는 증발하는 거고 알력은 남는 건데 그렇게 묽게 희석해서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죠. 당연히 아주 균일하게 얇은 면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조금 한 번에 그냥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작업을 한 가지로 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페이서는 또 사실 저는 어디께 좋더라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별로더라는 알겠는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안 좋은 건 확실히 알겠어요. 안 좋은 건 확실하게 뭐 안 좋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남들이 쓰니까 나도 이거 써야지 보다는 왜 좋은지는 알고 써야 되니까 왜 안 좋은지는 알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쓰더라 하니까 아 그럼 나도 그거 써야지 혹은 뭐 비싸면 다 좋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암만 좋은 거 써도 잘 못 뿌리면 꽝입니다. 뿌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뿌리는 연습. 자 이제 바디 서페이스까지 올렸고요. 드디어 다음 영상에는 본도색 올리는 영상이 되겠네요. 본도색. 네. 그러면 다음에 본도색 올리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